아, 이대로 집 나왔으면 좋겠다. 아, 누르면 안 돼요? 영통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 인스타 라이브는, 어? 에어컨이 웬일로 되지? 에어컨이 된다는 뜻은 이 회사 건물 안에 어느 한 히터가 안 틀어져 있다는 얘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그렇다면 첫 번째 순서인 거잖아. 그러면 아주, 아주 베스트 뷰. 어, 이거 막 찍어놔야겠다. 이거 헷갈릴 것 같아. 놔줄까? 라이브 저장?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게 지하 방, 이 방이 장비가 워낙 많으니까 이 열기 때문에 빨리 더워져요. 그래서 작업실은 이 에어컨이 필수입니다. 진짜로. 열이 안 떨어지면 이 장비들도 망가져요. 뭘 찾고 있냐면 뭐 보여줄 게 있었거든. 잘 지내죠. 오, 좋아. 오, 에어컨 나오니까 너무 좋다. 뜨거워지는 거고, 판타지 열기. 에어컨 켜놔야겠다, 진짜. 안 그래도 내 방이 되게 더웠거든. 그래서 여기 작업실에서 요즘 작업을 잘안 했었는데, 다른 작업실 가서 했었는데, 여기 에어컨만 된다면 나는 사실 회사가 제일
편해서 여기 자주 올것 같아. 근데 머리 자르니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오빠 짧아졌지? 이게 뭐지? 옆머리도 좀 잘랐어요. 가끔씩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 가운데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이상하겠지?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살짝 땀 맺히는 보여요? 살짝 땀 맺힌 거? 보이죠 이거 얘네 땀 맺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드라마 다시 찍어야 될때 어차피 덮어야 되고, 폭발할 때도 다시 나중에 또 앨범 나올 때는 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냥 아주 심플하게만 했습니다. 어제 이제 브이라이브 할때뒷머리 잘라달라는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캡처 시간? 이러고 있을게요. 캡처. 오늘의 TMI. 오늘은 치즈 돈까스랑 라면을 먹었어요. 야호. 하고 싶은 머리 색발 빼고 다 해. 하고 싶은 거다 해. 후, 예. 혹시 제 옆에 앉을래요? 무지개 그 가운데요. 딱두 개를 더 얹을게요. 봐봐요. 이제 나 올게. 제가 그리워질 때면 저 하늘을 바라봐요. 무지개가 나타나면 우리가 역시 제 옆에 앉을래요. 옥탑방 같은 거 만들어야겠어. 무지개는 곧 녹음할 겁니다. 승엽이 형이랑 콜라보? 승엽이 형이랑 콜라보 좋지. 해야 되는데 승엽이 형이랑도. 데자뷰? 데자뷰는 데자뷰 있지. 미친 것처럼
고민되는 듯해 너를 향한 너네 데자부 oh yeah. 온전히 너만을 위한 my life 이제 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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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너만을 위한 my life 이제 데자부 데자부 온전히 너만을 위한 my life 이제 데자부 제가 아까 거기에 올려놓은 게 이 부분이었을까? My life is déjà vu. 잠깐 생각하는 시간 이 시계 손이 뭔가 다르고 솔직하게 어떤 데가 왔던 déjà vu 이제 우리 마누라만 복제 과연 10YO11 déjà vu. Oh yeah. 스쳐 지나가 노래 기억 속에 너랑 아 너무 덥다. 아니 에어컨을 틀어도 덥네. 에어컨 맞거든? 이거 꽃꽃 아 맞아 꽃꽃춤이 있었지? 맞아. 여러분 이제 저는 갈게요. 저 이제 아 또 할 게 있으니까 갈게요. 안녕.